What's up, everyone? This is Jake, and I'm a music producer in Korea and China. 저는 안무가 겸 트레이너로 활동 중인 글렌입니다. 안녕하세요. Hi. 오늘은 누구죠? Nmix, Love Me Like This. Let's get it. 아, 걸그룹다운 상큼한 인트로. 그렇네요. 어리다. Love me like this, 어. love me like that, love me like this, and I love it right back. 뛰는 심장소를 따라가, 거스는 울림. 예전에 그 JYP의 원더걸스 중에 Like This 하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네. 그 노래가 떠오르는 빛이에요. JYP 스타일이죠. 아니 가사가 왜 SM 따라가나요? 왜 저런 거야? 안무가를 처음 들어보는 안무가인데 남아프리카 안무가께서 참여를 해주셨다고 하네요. 오, 아 이런 부분 좋아. 반응 딱 떨어지면서. 오, 오 목소리가 되게 힘이 있네요. 네. 아 이 부분 진짜 좋다. 안무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 이렇게 네. 굉장히 계속 바뀌지 않고 한 가지 동작으로 한 네 마디 정도 끄는 거 이런 거는 전 좋아하거든요. 눈에 딱 보이면. 그리고 좀 의상 자체가 조금 힙합적인 느낌이 좀 있어서 귀여운 것 같아요. 뭔가 섹시함이 없이 그냥 저렇게 좀 상큼함으로 목소리로 오, 잘한다요. 아 가사가 안타깝습니다. 근데 비디오 굉장히 깔끔하네요. 아 프리코러스 너무 좋은데? 무대 연습 영상을 봤는데 이거를 라이브로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걸 봤거든요. 네. 실력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뮤직비디오 같지가 않고 뭔가 퍼포먼스 비디오 같은데요? 네, 저희한테는 좋아요. 춤을 다 볼 수가 있어서. 아, 뒤에 기타 진짜 생뚱맞습니다. 긴장감을 주려는 것 같은데 좀 다른 선택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뭔가 트랜지션이 다 좋은 것 같아. 프리코러스도 괜찮고 이 브릿지도 괜찮네요. 저는 JYP인데 SM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죠? 아, 좀 그렇네. 일단 같은 작곡가들일 테니까 보통 이럴 때는 목소리를 드라이하게 안 하고 조금 리버브도 많이 주는데 여기서 주네요. 네, 처음에는 드라이하게 갔다가 그 말씀드린 남아프리카 안무가께서 덩치가 좀 있으신 남자분이거든요. 그분이 이 춤추는 게 막 상상이 되는데 일단 준비가 딱 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죠. 깔끔한데. 저희가 MX를 처음 리뷰를 해보죠. MX는 근데 처음에 들으면 호불호가 있는 팀이긴 해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좋은지 몰랐었는데 듣다 보니까 매력을 조금씩 느끼고 있는 팀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곡 같은 경우는 박진영님의 입김이 너무 많지 않았나. 원더걸스의 노래가 진짜 생각이 많이 나긴 하네요. 아무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신곡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신곡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이지클럽의 제이 글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